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의 원인을 없애는 가장 작은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친숙하게 아마 드시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작은데, 오늘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그냥 그대로 먹으면은 이게 잘 항암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만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서 그것이 잘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깨입니다. 깨. 깨 여러분들 친숙하시죠? 아마 집에도 다 있으실 거고, 뭐 다양한 음식에 넣어서 드실 거고, 또 음식점에 가서도 그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죠. 이 깨가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탁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깨는 다른 유지식물 종자에 비해서 고온에서 장시간 저장해도 높은 발화율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유지식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씨, 열매, 가지, 잎 등의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유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참기름은 샐러드 유 같은 식용유에 비해 결코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산화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요. 오사와 연구팀은 이 깨를 가지고 15년 이상 이제 연구를 지속해 왔는데요. 오사와 연구팀은 깨와 참기름에 함유된 네 종류의 항산화 리그난을 이제 추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항산화, 참깨, 리그난류에는 세사민, 세마모린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항산화성이 제일 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세사미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깨 샐러드유라고 하는 볶지 않고 만들어진 참기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아주 높은 항산화성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항산화 작용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맥 경화 치료제인 프로부콜이라는 약의 효능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약은 또 부작용 우리가 심하잖아요. 약보다는 이 이제 참기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사미놀은 깨 자체에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사미놀은 참깨 샐러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세사모린이라는 물질이 변환하여 생기는 2차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참깨를 가지고 샐러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환돼서 나오는 물질이라는 거죠. 오사와 연구팀은 이 깨에 함유된 것이 세사미놀 배당체, 즉 세사미놀에 당이 달라붙은 상태의 것이란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자체는 항산화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사람의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세사미놀로 이제 변환되어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깨를 먹으면은 뭐그 자체에는 이제 없지만 우리 장내에 미생물이 많잖아요. 그 세균 작용에 의해서 세사미놀로 변환되어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봅니다.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에 의해 상처받은 세포 유전자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8-OHTG라는 물질이 소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세사미놀을 먹은 쥐에서는 그 배설량이 줄어든 거죠. 다시 말해, 세포의 산화, 즉, 암화가 억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면은, 이제 보통의 상태와 이제 그 발암물질, 그리고 세사미놀, 발암물질 플러스 세사미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두고 세사미놀에 의한 산화 억제 효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발암물질일 때 이제 검출량이 높죠. 오줌 소변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근데 세사미놀 같은 경우에는 세사미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검출량이 줄어들었고 발암물질과 함께 세사미놀을 준 것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세사미놀의 이 산화 억제 효과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혈관의 노화 현상인 동맥경화는 그동안 LDL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고만 알려져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침착시킴으로써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깨 탈지 앙금을 이용해서 실시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깨 탈지 앙금이라는 것은 압착으로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앙금 찌꺼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 탈지 앙금을 투여한 그 집단과 깨 탈지 앙금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의 동맥경화 억제 효과를 봤더니 여러분들 왼쪽이 이제 깨 탈지 앙금을 투여하지 않은 거고 오른쪽이 깨탈지 앙금을 투여한 건데 확실히 콜레스테롤 침착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사실에 비춰본다면 이 세사미놀은 암뿐만 아니라 암의 산화,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병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에는 세사미놀 외에도 세사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세사민은 항산화 작용을 더 잘하는데 간으로 들어가서 그 효과를 냅니다.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대장암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오레인산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깨 지방질의 40%는 오레인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뭐 셀렌이라는 영양소도 이제 깨에 들어 있는데 셀렌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 비타민 E와 함께 항산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기능을 돕고 암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깨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깨는 뭔가 활성산소를 퇴치하여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양이라도 매일 조금씩 먹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깨도 종류가 많아요. 뭐 검은 깨, 흰 깨, 누런 깨, 깨 종류가 많은데 모두 다 세사민을 배당체와 세사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은 깨의 항산화 작용이 특히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 깨의 껍질에 함유된 색소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성이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하루에 섭취하는 깨의 양은 한 10g 정도, 즉 밥 숟가락 한 숟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깨의 표면에는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덮여 있어서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깨를 드시기보다는 볶아서 빻아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빻아놓으면 이게 또 산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먹기 직전에 빻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깨는 양질의 단백질원이기도 하고요. 유황을 함유한 아미노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산화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콩을 함께 먹어주면 이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결론, 깨는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검은 깨가 아주 암 예방에 좋은데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직전에 빻아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깨는 진짜 뭐 어디든 넣어도 다 잘 어울리는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제 식품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 같은 거 뭐 드실 때 뭐 국밥 같은 거 드실 때 뭐 많이 넣어서 드시면은 그리고 또 김밥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도 깨를 뿌려 드시면은 굉장히 그 깨 섭취를 늘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화뿐만 아니라 암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막아주는 최고의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